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 청아. 친구들이 지난 강에서 뭘 배웠죠? 바로 Keep a diary, kept a diary, keep a diary, kept a diary 배웠죠? 네.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노래라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거고 또 다시 배워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치만 그럴수록 여러분이 전에 나왔던 친구들의 동작을 보면서 계속 따라와서 즐겁게 하다 보면, 아, 일반 동사를 현재, 평서문과 의문문, 부정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그걸 통해서 영어 회화를 정말 쌀라쌀라 신나게 자유롭게 할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나중에 정말 쉽게 쉽게 까먹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전체 정말 10번이고 20번으로 계속 불러서 통으로 외우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비슷한 문장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어린이가 될수 있어요. 영어 외국에 살다 오지 않아도 영어를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바로 인칭 대명사를 배울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인칭 대명사. 아, 인칭 대명사란 인칭이 뭐죠, 여러분? 1인칭은? I. 얼치 2인칭은? You. 얼치 3인칭은? He. He, she, 그죠? 그리고 1인칭 복수는? We. We, 얼치 2인칭 복수는? Your. You. 똑같이 유예요. You라고 you ar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2인칭 복수는? You. 얼치 you. 3인칭 복수는? There. They. 다 같이 그들. 시작. They죠. 자, 그래서 이게 나라고 하면 I를 대답을 잘하는데, 나, 영어에서는 나이 말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지? 우리말은 움직일 덩. 움직일 덩. 움직일 덩. 동사가 변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이 변해요. 뭐가 변한다고요? 인칭. 인칭이 변해요. 인칭이네요. 다시. 인칭이 변해요. 인칭이 옳지. 인칭이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나는 따보세요. 나. 나. 나의, 나의. 나를, 나를. 나의 것, 나의 것. 너, 너. 너의, 너를. 너를, 너의 너를. 것, 너의 것. 그의, 그를, 그녀의 것, 아, 그의 것, 다시 그의 것, 그녀, 그녀의, 그녀를, 그녀의 것, 그녀의 것, 너희들, 너희들, 너희들의, 너희들의, 너희들을, 너희들을, 너희들의 너희들의 것, 것, 우리, 우리들의, 우리들의, 우리들을,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 것, 그들, 그들의 그들을, 그들을, 그들의 것, 그들의 것, 이렇게 바뀌어요.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빠졌네. 하나가 빠졌네. 바로 그거를 맞추면 오전 어린이 3포인트. 자, 정답은? 영어로 하면 it is it. 옳지. It's it이에요. It, it. 바로 다시 그것. 그것, 그것의, 그것의, 그것을, 그것을. 그것의 것은 없어요. 오케이? 그것인데 그것에 또 것하니까 그것의 것 이상하죠? 그래서 그것, 다시 그것, 그것의, 그것에, 그것을, 옳지. 그것을 끝. 이렇게 인칭만 움직일 줄 알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문장을 뭐 It's mine, it's mine, I lost my book, it's my book 이렇게 할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슨 송? 인칭 대명사 송. 다 같이 뭐라고요? 인칭 인칭 대명사 대명사 송. 송. 친구들이 안 따라하고 있나요, 우리? 김지 어린이 옛날에 열심히 잘하더니. 김강민 어린이 잘 따라하고 있나요? 인수지수 어린이 잘 따라하고 있나요? 여러분, 입딱 다물고 가만히 보면 안 돼요. 우리 승주랑 유나 이제 잘 따라하고 있나요? 다시 무슨 송? 인칭 대명사 송. 뭐라고요? 인칭 대명사 자. 써. 이거를 자유롭게 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중학교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굉장히 쉬워요라고 생각하는데도 의외로 이거를 많이 틀려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중학교 올라가면 정말 문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노래는 간단하지만 여기 있는 규칙을 완벽히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큰 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인칭 대명사 송 잘 부를 준비됐나요? Yes, I'm ready. 옳지. 자, 지금부터 일단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나, 나의, 나를, 나의 것부터 시작합니다. Ready, start! 나, 나의, 나를, 나의 것, I, my, me, mine. 시작! 나, 나의, 나를, 나의 것, I, my, me, mine. 너, 너를, 너의, 너, 너, 너의, 너를, 너의 것, you, you are, you, yours. 시작! 너, 너의, 너를, 너의 것, you, you are, you, yours. 그, 시작! 그, 그의, 그를, 그의 것, he, his, him, his. 시작! 그, 그의, 그를, 그의 것, he, his, him, his. 시, 갑니다. 그녀, 시작! 그녀, 그녀의, 그녀를, 그녀의 것, she, her, her, hers. 시작! she, her, her, hers.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하나 더, it, it's it. 시작! it, it's it. 시작! it, it's it. 즉, 그, 그것, 그것의, 그것을. 시작! 그것, 그것의, 그것을. it, it's it. 그 다음에 우리. 시작! 우리, 우리의, 우리를, 우리의 것. one more time. 우리, 우리의, 우리를, 우리의 것. we, our, us, ours. one more time. 우리, 우리의, 우리를, 우리의 것. we, our, us, ours. 너희들. 시작! 너희들, 너희들의, 너희들을, 너희들의 것. 시작! 너희, 너희들, 너희들의, 너희들을, 너희들의 것. you, you are, you, yours. 그 다음에 뭐예요? 3인칭, 복수. 마지막 뭐죠? they, 옳지, they. 자, 그들의, 그들부터, 그들. 시작! 그들, 시작! 그들, 그들의, 그들을, 그들의 것. they, their, them, theirs. the, e, and, 끝. 이렇게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문장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우리 볼레송 음악에 맞춰서 즐겁게 인칭 대명사 뮤지컬을 즐길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Yes, I'm ready. 옳지. 자, 갑니다. 뮤직 스타트! My, me, my, you, you are,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we, our, us, ours, you, you are,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me, my, you, you are,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we, our, us, ours, you, you are,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the end. 자, 아주 간단한 노래지만 여러분, 우리 창의 뮤지컬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인칭 대명사 송이에요. 벌써 6, 7천 뷰를 뚫고 이제 만 뷰를 향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보면서 완벽하게 외워서 나중에 우리 창의 뮤지컬 노래 대회 있을 때, 노래 대회가 있을 때 반드시 나와서 여러분 도전 같이 해보기로 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다음 강의로,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다 같이 창빠, 창빠! 창빠!